유해 조수를 관리하는 야생생물관리협회 사무실이다. 유해 동물로 지정된 멧돼지나 고라니 등을 포획하면 협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주견의 활약상은 이미 소문이 자자하다. 작년에는 저희가 국립공원에 실적 보고한 게 총 52마리 중에 멧돼지가 34마리였고 사슴이 18마리였어요. 일지상으로는 뭐 백야한 인사님이 저희 국립공원 멧돼지 마르수의 반을 잡아온다는 거 보면 다 놀래요, 공무원들도. 실적 보고 제출하면은. 갈라산 멧돼지의 반을 포획할 정도로 달군의 실력을 보이는 제주견들. 길밭 한쪽에 자리한 제주견 연구회. 백이완 씨가 제주견을 키우는 곳이다. 이게 10살짜리 10살. 10살. 이게 자활이나 조곤년 같은 경우 이제 5살이에요. 개로 따지면 5살이면 사람 나이로는 한 40대 정도 어떤 중년인데 가장 절정일 때. 예, 이쪽에 요 파도 같은 경우는 이제 1살 반이니까 사람 나이로 따지면 한 20살? 예, 그 정도 되니까 이제 뭐 물불 겁이 없을 때죠. 그냥 제주견은 황색이 가장 흔하고 흰색과 검은색 등 다양한 색을 가졌다. 배고프지? 밥 줄까? 자, 밥 먹을까? 사비를 털어 유지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제주 토종견의 명맥을 지킨다는 생각으로 해왔다. 지금은 30여 마리의 제주견을 키우고 있다. 검은 털을 가진 먹가라의 목에 상처가 났다. 멧돼지한테 받쳤어요. 받쳤어. 아이고. 산과 사가 오가는 거친 사냥에서 상처는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상처 입은 먹가라를 데리고 집으로 왔다. 상처를 소독하고 당분간 살펴보기 위해서다. 그래도 다행히 이게 겉껍질만 살짝 이렇게 나갔는데 아프거든요. 이게 따갑고 다른 개들은 이렇게 자기 고통을 느끼면 이게 본능적으로 그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물거든요. 근데 안 물잖아요. 주인에 대해서 충성심이 좋다는 거죠. 사냥을 할 땐 누구보다 강하고 날렵하지만 평소엔 순하고 충성심이 강한 제주견. 제주견의 사냥 능력은 타고난 걸까? 양영훈 교수는 제주견의 유전적인 특징을 연구했다. 백이완 씨의 개를 포함한 제주견의 DNA를 추출해 외국 품종들과의 관계 그리고 늑대 품종들과의 유전적인 관계에 대해 분석했다. 결과는 흥미로웠다. 목에 유전하는 미토콘드리아 DNA가 있어요. 거기에 단편을 갖고 유사성, 목의 조상의 유사성을 추적한 거죠. 유독 그 제주견은 그레이울프, 이 북미 대륙에 있는 회색 늑대와 이렇게 연결되면서 저 자신도 좀 놀랍고 그런 부분도 있었죠. 한라산에 사냥에 탁월한 능력을 지닌 늑대개가 있다고 전설처럼 전해지던 이야기들. 제주견은 3천여 년 전 중국 저장성에서 건너와 오소리, 꿩 등 야생동물 사냥에 쓰였다고 한다. 하지만 정확히 기록으로 남아있는 건 없다. 유해 조수 구제단으로 활동하는 지인들. 어떤 사람은 400kg다. 제주견과 한 번이라도 사냥을 해본 사람들은 제주견의 남다른 사냥 능력을 인정한다. 아, 이거 계속 추적하는 거라. 6kg까지 몰고 갔다가 결국에는 우리한테 갖다 대준 거.
보통 개들은 그 자리에서 승부 안 내면은 그냥 도망가든지, 그러면 포기하고 다시 오든지, 예, 돼지들이 도망가면 그냥 그걸로 그렇게. 끝인데, 이 개는 그냥 가만 놔두면 자기들이 알아서 끝까지 추적해서 다시 데리고 오는 거, 예, 그게 이제 특징인 거지. 쉽게 말하면은 사냥자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 거는 뭐 소형도 옛날에 제주도에서 바꾸고, 그 다음은 좀 바치형도 바꾸고, 총이 없기 때문에 제주도에는 뭐 개 서너 개가 들어가서 서쪽 동쪽으로 날려가지고 꽁도 물어오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 이 제주개는 한번 사냥시키면은 아까 우리 친구도 물었지만은 늙어서 이빨이 없더라도 지다리 오소리 물어기네 이빨 죽이지 못하고 물어서 십몇 년 된 개가 가만히 누워서 물어서 주인이 올 때 기다렸던 말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거는. 그렇게 전설로만 남은 채 사라질 뻔한 제주견. 백이원 씨가 제주견을 처음 만난 건 초등학교 때였다. 고모가 키우던 강아지를 받아서 키운 게 시작이었다. 뭐 4개월, 5개월 때부터 꽁을 날리고 잡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시발점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38년 동안을 줄기차게 키우기 시작했죠. 사냥 능력이 반해 제주 일대를 돌며 제주견을 찾아냈고 수십 마리를 직접 키우며 사냥개로서의 명맥을 지켜왔다. 한라산을 오르는 길목 중 하나인 어리목.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에서 출동을 요청해 자와리와 함께 나섰다. 요즘 들깨 몇 마리 정도나 보였습니까? 두 마리쯤 나온대요. 글쎄 전에 나왔던 거하고 비슷한 크기 같은데. 정산 부근에 들깨가 출몰해 수색을 요청한 것이다. 뭐 방견이라고 합니다. 이제 집에서 키우던 개가 나가지고 이제 방견 들깨로 이렇게 된 상태인데 이제 등산로나 노루를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그렇게 포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야생에 적응한 들깨는 해마다 목격되는 개체수가 늘고 있다. 들깨는 등산객의 위협이 되고 야생동물을 공격해 한라산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수색을 위해 모노레일을 타고 곧바로 정상 부근으로 향한다. 수천여 종의 동식물이 얽히고 설켜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는 한라산. 고지대에서만 자라는 구상나무 숲을 지나 해발 1700여 미터인 윗세오름에 도착했다. 등산객들의 주의를 위해 설치한 안내문이다. 들깨의 표적이 되는 노루다. 애가 있다고? 아, 예. 네. 우리 저기에 이제 남벽 거의 다 와가거든 맛이. 일단은 계속 그 관찰하고 계십시오. 백록담에 들깨가 출몰했다는 관리사무소 직원의 전화. 그렇지. 추적에 좀 더 속도를 낸다. 뭔가 흔적을 찾아낸 자와리. 자, 이거 발자국이 개발자국하고 이게 노루발자국이 있습니다. 개발자국. 드디어 한라산 정상. 백록담이 내려다 보인다. 이쪽이 남벽입니다. 남벽 코스로 들어와가지고 들어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나갔다고 했는데. 이미 들깨는 백록담을 빠져나간 상황. 하지만 뭔가 흔적이 남아있을지 몰라 수색을 시작한다.
자와리가 찾아낸 건 들깨 배설물이다. 이게 자 보시면 노루 뼈가 있어요. 뼈. 뼈. 뼈 있네. 예. 자, 이 안에 노루 털이 있어요. 들깨가 노루를 잡아먹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단서. 자와리의 움직임이 빨라졌다. 들깨가 남긴 흔적이 더 남아있을까? 노루. 좀 시간이 좀 됐는데 좀 시간이 좀 되긴 했지만 요거 1년생인데 이끼가 낀 거는 좀 세월이 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1년생 암노루를 이제 여기서 죽었다는 거거든요. 걔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포획할 수 없고 뭐 포획틀 같은 걸 놓거나 아니면은 이제 개가 워낙 영리하기 때문에 그런데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엽사분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오긴 오는데 그게 시기를 정확히 맞출 수도 없고 볼 때 이미 그 개는 달아나 버리기 때문에 야생동물로 표현한 외래 동물들이 한라산 생태계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 제주도. 헬로 제주도. 이렇게 인사를. 아 이렇게 잡아. 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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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자와. 오케이. 안녕하세요. 제주견이 멧돼지를 사냥하는 영상을 보여주자 외국인들의 눈빛이 달라진다. It was impressive. Impressive, yeah. I've never seen that before. That was amazing. Yeah. He's a good shot. 감사합니다. Bye, 차와리. Bye. 한라산으로 돌아온 전설 속의 사냥개 제주견. 그 유해주스를 유인하거나 뭐 멧돼지나 뭐 이런 걸 저기 추적할 때 대단히 큰 공을 세우고 있으니까 많은 일을 하는 거죠. 제주견이. 제주견이 한라산을 지키고 있다. 제주도의 하나뿐인 교정시설. 백이완 씨가 일하는 곳이다. 교정직 공무원으로 일한 지 어느새 20년이 훌쩍 넘었다. 책상 한쪽엔 가족 사진 대신 제주견 사진이 붙어 있다. 제주견들하고 저는 아주 오랫동안 한 가족처럼 생활했고 사진 한 장 정도는 가족 사진처럼 이렇게 하나씩 집어넣었죠. 그에게 제주견은 또 다른 가족이나 다름없다. 백이원 씨가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낸 제주견 용머루다. 자, 용머루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가자. 옳지. 힘내. 자. 옳지. 이리 와. 이리 와. 가자. 1월 2일 날 되면 이게 15살인데 이제 15살 얼마 안 남았거든. 세월이 장사가 있겠어요? 이제 나이도 많이 먹고 털도 빠지고 윤기가 떨어지고 모든 게 그래요. 나도 이젠 70이 넘으나니 이젠 걷지도 못하고 허리도 오그라지고 개도 마찬가지. 지금은 나이 들어 힘을 잃었지만 어떤 개보다 사냥 능력이 뛰어났다. 잘 뛰어지게 꽁지 팍 들르고 그냥 따라
사람이 딸지 못해서 보이지도 않고. 감은 뭐, 개, 막 그냥 뻥을 그냥 마대로 그냥 담아놔놔서 마대로. 그냥 감을 팍팍 물어보니. 그거 이제도 눈에 선 흐여. 이제도 그거.